자, 창원 LG의 공격입니다. 김실에 이어받았습니다. 자, 조성민 우중간에 쏩니다. 아, 오늘 야투가 잘 안 들어간 조성민 선수입니다. 정준은 바운드 패스. 에릭 와이스 바로 달아오는 데 짧았습니다. 1번으로 김동욱. 포워드기 때문에 그렇죠. 피켓롤 수비를 할 때 드리블러를 막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더 쉽게 수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김종우 선수가 계속 예. 피켓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페이크 동작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두 번의 페이크. 예. 김종우 선수는 그 마산구 출신이거든요. 예. 바로 이곳이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자, 석공기의 바운드 패스 이관희 그리고 기승호 수비! 득점 1점 반칙!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이 지금 석공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석공이 아주 연결고리를 잘 해줬었던 김동우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예, 켈리와 와이즈를 선택한 이후에 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자, 밀렸던 상황에서 반칙이 안 나왔고요. 3초, 2초, 김동우 쏩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운이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김동우 톡톡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퍼스트업 외곽으로 연결. 이도겸! 들어갑니다. 아. 김실의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켈리 쪽 바로 쐈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요. 서울 삼성의 공격. 팀 창원 LG가 아쉬운 건 작전 시간 이후에 계속 턴오버가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김덕욱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외곽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달아올립니다. 컬빅스의 원앤더크. 이러면 또 모르죠. 16점 차. 김덕욱 지금 쫓깁니다. 4초 무리한 슛이 된다. 들어갑니다. 럭키 슛이군요. 야, 이 슛이 들어가는군요. 왕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슛입니다. 예. 야, 이거 정말 찬물을 끼얹는 김동욱의 슛인데요. 야,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김동욱. 뒤로 던졌네요. 예. 계속된 지역 방어인데요. 아, 골밑이었어요. 윤태영.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 한번 넣어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김동욱 선수가 또 패스 능력이 좋거든요. 2분 35초 남은 시간. 정면에 김태술 오른쪽 돌면서 미들레인 뱅크슛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김동욱. 커밍스 더블팀 들어가요. 반대편 김동욱 열렸습니다. 뜹니다. 들어갑니다. 맞불 작전 김동욱. 이 석점은 거의 뭐 결정을 짓는 의미 있는 석점이었습니다. 이 김동욱의 석점으로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